오늘은 요 픽시 플러스로 릴스를 찍어봤어요. 여러분들의 릴스 촬영을 도와줄 세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픽시 스마트 키트인데요. 세팅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빠른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클램프에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끼워서 바닥에 세워서 촬영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 아이템인데요. 우리가 틱톡이나 릴스를 찍을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바로 세로 촬영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. 제가 지금 세팅을 해볼게요. 여기 가운데 빨간색 맨프로토 버튼을 눌러서 쉽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픽시 플러스는 세로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게도 0.18kg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라이브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정말 쉽죠? 마지막으로 소형 360도 카메라를 위한 픽시 에보 키트인데요. 이 제품에 픽시 유니버셜 클램프를 결합해서 키트화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픽시 플러스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이 필요할 때 딱인 제품입니다.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접거나 아예 분리를 해서 셀피 스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셀프 촬영에 꼭 필요한 키트 아이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 촬영까지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한 이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가장 심플한 촬영과 휴대성을 중요시한다면 픽시 미니 키트, 세로 촬영과 다양한 각도 조절을 원한다면 픽시 플러스 키트, 높은 각 촬영이 가능한 VR 픽시 에보까지.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세기몰에서 픽시 아이템을 세일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장만을 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